2에 14. 근데 교재가 자꾸 밀려. 네. 알겠습니까? 왜? 뭐 자꾸 바빠요? 어? 그리고 선생님이 알 수가 없잖아. 늦는 건지 뭐 일이 있어서 못 오는지. 그래서 선생님 단톡방이나 뭐 카톡으로 연락을 자주 하는데 뭐 늦으면 늦는다. 몇 시 오면 몇 시 올 거다. 뭐 이번 원래 오기로 했는 게 화, 수, 목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요일날 뭔 일이 생겼으니까 뭐 언제 갈게요, 빠진 건 언제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좀 하세요. 네. 누가 아들내미 아니라 그럴까봐 어찌나 말이 없는지. 알겠습니까? 네. 자, 먼저 D에 14 나올 단어들부터 살펴봅니다. Toy T-O-Y. 오케이, 셀수? 있어요. 있죠. 그래서 처음 등장하는데 어떤 말이나 글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하나면? 토이. 처음 얘기하는데 여러 개면? 토이즈. 아까 얘기했던 그 장난감 하나를 얘기하면? 더 토이. 그 장난감들을 다시 얘기하면? 더 토이즈. 이런 식으로 문장 속에서 쓴다 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계속해서? 카이트. I-T-E. 오케이. 계속해서? 카드. C-A-R-D. 오케이.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름씨인데 셀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은 규칙들. 어카이트, 카이츠, 더카이트, 더카이츠.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문장에서 쓸 때는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발룬. B-A-L-L-O-N. 그렇죠. 공이란 뜻의 볼과 뒤에 운 이란 소리가 붙어서 balloon 이 됐네요. 계속해서 that. that. 오케이. 여기서 어디 있는 몇 개이기 때문에 물리는 한 개. 그렇죠. 저거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예. 그렇죠. 이제 이거 뭐 확실하게 알죠? 네. 오케이. 그러면 저것들은 those. th O-S-E. 그렇죠. 어디 있는 몇 개라서 몰리는 여러 개. 앞만 길어봤자 Day죠. 계속해서 Clock. C-L-O-C-K. 그렇죠. 맞아요. 민철이는 지금 얘를 Clock이라고 발음하죠. 그럼 영국식 발음이야. 영국 사람 같았어. Clock. 영국 애들은 Clock 이러고 미국 애들은 Clock 이릅니다. 뭐 어떻게 발음해도 상관은 없어요. 계속해서 It은 그것인데요, 이 친구야. 확실하게 안 되면 모르네. This. 이거 이러나 이거 this. 어디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한 개. 한번 길어봤자 it. 그것이란 뜻의 it. 오케이, 그럼 이것들은 these. th. ese. 그렇죠. 그래서 어디 있는 몇 개니까? 가까이 있는 여기 한번 길어봤자 day. 그것들이란 뜻의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들이 이제 문장 속에 나옵니다.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 몇 개의 정체를 묻고 있는 거야? What are those? 그렇죠. What are those? 그래서 어디 있는 몇 개의 정체를 묻고 있어? 어디에 있는? 도즈네, 도즈. 그래서 멀리 있는 여러 개가 무엇인지 묻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What are those? 그래서 도즈는 한번 길어봤자 day니까 다음 문장에 day가 나오겠죠, 당연히. They are kites. They are kites. 오케이, 조심해야 될 거 하나 더 알려드리면 나중에 학교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어떤 식으로 나오냐? 뭐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뭐 내야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봅니다. 맞겠어 틀리겠어. 아이고, 일단 스펠링부터가 틀렸네. 일단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봅니다. 맞겠어 틀리겠어. 틀렸어. 왜 틀렸는데? 여러 개. 그렇죠. 여러 개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하나의 형태를 써놨잖아. 그렇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쓰지도 않는다 그랬어. 뭐 여기 어가 있든 더가 있든 뭐가 있든 있어야 돼. 반드시 여기 여럿이라 했으면 여기도 여럿이라고 해야 돼. 이걸 보고 개수를 일치시켜준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앞에 질문이 저것은 저것들은 무엇이니가 아니고 저것은 무엇이니였으면 질문 자체가 어떻게 돼요? What is? 그렇지. What is that이었겠지. 그렇죠. 그러면 멀리 있는 한 개의 정체를 묻는 거지. That은 안 만들어봤자.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연이었으면 대답이 어떻게 된다? It is a kite. 어? Kite 해야 된다고. 선생님 얘기했죠. 처음 나올 때 한 개면 이거 써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 얘를 여기다 이런 거 붙여주는 거, 여기다 이런 거 써야 되는 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단순히 복순히 이렇게 설명하면 어려울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말 빼고 선생님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중학교 올라가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선생님 설명을 잘 듣고 잘 따라오면 하나도 안 어려우니까 좀 빠지지 말고 오세요. 네. 오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Those는 안만 길어봤자 그거니까 They are balloons. They are balloons를 꼭 해야 된단 말이야. 시험 문제 이거 안 써놓고 이거 안 써놓고 치사하게 글자 한 개 빼놓고 맞냐 틀렸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오케이. 그랬더니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are cars. They are cars라고 발음하는데 뭐라고? They are cars. They are cars. They are cards. 드즈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드 소리에 힘을 빼버리고 없애버립니다. Cards 이런 식으로. They are cards. They are cards. 오케이. 계속해서 끝나버렸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가르쳐 주었어 선생님이? 됐습니까? 어떨 때 어를 쓰고 어떨 때 s를 붙이는지. 오케이. 수고했습니다.